반갑습니다. 소쿨 극장의 이소쿨입니다. 앞으로 명함만을 골라서 같이 보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경전을 부탁합니다. 프랭크는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헬렌의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주교는 헬렌의 행위가 성인의 기적에 합당하다는 증거를 위하여 프랭크의 신앙을 담보한다. 프랭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Do you know the 나머지는 truth of 영화를 this 직접 church, one holy 보셔야겠습니다. Catholic and Apostolic? 죄송합니다. 아그네츠카 홀랜드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여성 감독입니다. 그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한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보여주는 영화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가톨릭 신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드 해리스는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입니다.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주로 나오지만 대단한 연기파입니다. 특히 남성적인 연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설국열차에서 월포드 역으로 출연한 국내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봐도 됩니다. 그만큼 좋은 배우입니다. 이 영화는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입니다. 시줄은 신부 프랭크의 고뇌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합니다. 날줄은 헬렌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지만 만만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헬렌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면 프랭크의 삶은 구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랭크의 삶은 진창에 빠지고 말겠지요. 프랭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주기경과 대주교의 닥달을 견디고 헬렌을 성인 반열에 올린 다음 헬렌의 기적을 의지해서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영화에서는 어렴풋이 희망에 찬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이 영화는 종교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프랭크는 하느님의 존재 여부를 회의하지만 그럴수록 하느님의 존재가 너무 필요하다. 하느님이 없다면 그의 인생도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하루 날 잡아서 전 세계 사람이 다볼수 있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증명한다면 프랭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비극이 대부분 해결되겠지만 하나,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고 프랭크 신부는 말한다. 종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 텐데, 신도들은 왜 헬렌에게 기도할까? 둘, 헬렌의 기도에 따라서 하늘에서 떨어지던 폭탄이 비둘기로 변해 날아간다. 폭탄을 비둘기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일 텐데, 하느님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셋, 헬렌이 일으킨 기적은 하느님이 개입한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의 원인을 특정해서 하느님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느님과 헬렌의 끈은 누가 보정하는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